백수 크루즈 타나? 여행지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까줄 수 있겠죠? 화난 거 아니고. 그럼 이따가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낱낱이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일입니다. This is 에일. 오늘 선상위에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나오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 이게 짱이죠. 그, 코렉팅을 먼저 해줬어요. 지금 이거는 추울까봐 목도리 대신하고 있고요. 지속력이 짱짱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제주도에 도착하는 날이거든요. 여행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지속력 짱짱 메이크업 해볼게요. 엄청 못생겼죠, 지금? 빠르게. 여기는 필수다, 필수.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어떡하지? 컨실러를 써주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죄송해요. 눈이 너무 부셔. 저 끝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써줄게요.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지속력을 위해서 이 뽀빠의 스포츠 어딕티드 스웨트 앤 워터. 이게 약간 스포츠용으로 나온 거라서 지속력을 짱짱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베이지 톤이거든요. 약간 베이지기가 있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마스크에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정이 살짝 되면서 약간 도자기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거울을 보는데 새파란 하늘이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눈썹을 대충 빈 곳만 채워주고 섀도우를 오늘 뭘 쓸까요? 오늘 그냥 이거 쓸까? 간단하게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볼게요. PTC 팔레트. 이거 가운데 라인을 좀 써볼게요. 나오겠죠? 엄청난 태양광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컬러감이 과연 더 잘 보일지 날아갈지 모르겠네요. 눈을 감고 하고 있어요. 가운데 컬러. 컬러 이용해서
중앙 컬러를 삼각존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아, 지금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반짝반짝 컬러를 눈두덩 중앙 부분이랑 그리고 애교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너무 나오고 있어. 빠르게 쉐이딩을 해줄게요. 화난 거 아니고 찡그리게 돼. 오늘 이거 사용할까 봐요. 롬앤 거. 제가 완전 급하게 하고 있죠. 얘기도 안 하고 잘. 제가 목이 지금 좀 아파요. 막 외국 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소리를 계속 오버를 했더니 막 에! 막 이런 높은 소리를 내고 좀 오바를 했어요. 평소에 말을 막 많이 못하잖아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거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별로 못 자고 아무래도 여기 생활이 조금 시간이 빠듯해요. 많은 걸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많은 걸 누려야 되다 보니까 화면을 볼까요? 얘를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인칸데센스 제가 좋아하는 요즘 진짜 자주 사용하는 뷰러를 찍어줍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내일 하루가 더 있긴 한데 내일은 짐 싸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찍어주고 제가 아이라인을 사용할 건데 이게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여서 제가 펜슬 타입은 좀 번지는 편이거든요. 눈 자체가 이렇게 되게 잘 그려지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것도 뽀빠 제품이고 이것도 스포츠 어딕티드 라인으로 워터프루프 라인으로 나온 아이인데 제 눈에는 조금 번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전체를 하기보다는 끝에만 해줄 거예요. 눈꼬리 나머지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아, 오케이. 된 건가? 보이실까? 이게 그려지기는 되게 잘 그려져. 조금 채워뒀어요. 그렇지. 마스카라도 뽀빠 제품으로 합니다. 이 마스카라도 똑같이 뽀빠에서 나온 제품이고 스포츠 어딕티드 라인입니다. 물이나 땀 같은 거에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포츠 라인으로 나왔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제주 올레길을 가는데 딱일 것 같아요. 오! 오!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엄청 특이하다기보다는 약간 굴곡진 모양으로 생겨서 그리기가 쉽고 덜어내지 않아도 안 뭉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생각나기 전에 립을 먼저 해버릴게요. 꽃바의 Made to Last Lip. 이거는 2번 컬러예요. 저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깔아주기에 되게 좋은 컬러?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보여드리면 약간 바를 때는 살짝 형광기가 도는데 바르고 이렇게 스머징 해주면은 좀 더 차분한 컬러로 약간 본연의 입술색이랑 살짝 섞이면서 좀 꽃분홍색이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눈부셔. 이게 되게 보이시죠? 이게 되게 특이한 질감이에요. 좀 쫀득쫀득한? 이렇게. 근데 바를 때는 전혀 그렇게 쫀득쫀득하진 않고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술하고 탁 달라붙으면서 이게 지속을 진짜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에 착 달라붙어있는 그런 타입이고 루비우 컬러를 안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게 어떤 거를 위에 올려도 착 달라붙어있는 이 성질이 계속 작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한 1-2분? 1-2분만 있어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듀오라서 이거 립글로즈를 발라야,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립글로즈를 바르고 나야 이게 코팅이 딱 되면서 안 묻어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링 역할. 진짜 예쁘죠? 유리알 먹어본 것처럼. 근데 끈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남았을까나? 하이라이터랑 눈을 조금만 더 손질을 해볼게요, 손질. 컬러를 살짝만 해줍니다. 눈이 너무 부셔. 그리고 눈썹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 햇살이 엄청 강하네요,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잘 나와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이라이터, 스틸라의 하이라이터 아필런스 컬러를 손가락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쓸어줄까? 쓸어줄게요. 요 편리한 브러쉬로 쓸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링블링 샤이닝 샤이닝하게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스틸라의 코랄 크러쉬를 사용을 해줄게요. 눈두덩 위 아래 그럼 약간 오늘 좀 반짝반짝 보석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반짝거리는 지속력 짱짱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시작가 잤는데 스네 잤는데 스네. 아 저는 이렇게 지속력 짱짱한 반짝반짝 보석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따가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은 얼마나 번지는지 이거는 진짜 낱낱이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주최하죠.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엄청 길게 마쳤어요. 인터뷰도 하고 담비 뉴스랑 저희가 이제 그 위즈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한 거 인터뷰 두 개 연속으로 하고 지금 약간 기름이 이렇게 떠있네요. 지금 밤 10시입니다. 중간에 수정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 이유? 오늘 아무래도 펜슬 타입이 좀 번지는 것 같긴 해요. 일부러 이쪽만 발랐는데 살짝
앉아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났으니까 몇 시간 지났어? 16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짱짱하게 살아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성력 테스트를 끝마쳤으니까 쉬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마지막 날. 안녕. 아쉬워. 백수 크루즈 타다. 백수 어떻게 크루즈를 탔을까? 약간 이런 느낌.